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. 아, 흔들어져 보이지. 아,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통오징어 데리야끼 구이 제품입니다. 오징어는 국산인데 오징어도 국산이라 참 애매하죠. 해산물 잡히는 게 동해바다에서 잡히면은 국산인가 일본산인가 뭐 그런 것 같다고 치고, 자, 탈지대도 뭐 유자가 들어가 있네요. 자, 한 개에 3,980원인데 저녁에 갔더니 40% 할인해서 구입했고요. 샀을 때는 이제 몸통하고 다리가 붙어 있었는데 갖고 오는 순간에 잘라져 있네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좀 오징어 좀 작은 사이즈죠? 네, 뭐 좀 작은 사이즈인데 안에다가 뭘 넣었나? 동글동글하게 돼 있네. 에이, 안은 텅 비었구나. 나는 안에 뭐 저 밥 같은 게 들어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 잘라서 먹으려고 가위까지 가져왔는데,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먹어봅시다. 자, 다리부터, 자, 한번 잘라서, 자, 자, 하나씩. 자, 오징어. 자, 약간 좀 그 그냥 그 생오징어 그건 아니고요. 그냥 구이니까. 약간 구워진 느낌이고요. 데리야끼 소스 맛이 뭐 강하게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나는 정도?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쪽에 아이씨, 손 다 묻었다. 자, 안쪽에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. 오징어. 자, 데리야끼 소스로 구운 오징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 잘라서 뭐 밥반찬 오르막깽이 뭐냐? 술안주, 뭐 간식, 심심풀이 땅콩용으로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위쪽 같은 경우는 보통은 좀 별로 맛없긴 한데 말린 건 그렇긴 한데 안 말린 것 같은 경우는 적당히 먹을만 하더라고요. 살도 좀 소중하게 돼 있는데. 근데 뭐 데리야끼 소스가 오징어 속까지 뱅 건 아니고 그냥 겉에만 좀 발라져가지고 간간한 맛을 주는 것 같고요. 이거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. 그 반건조 오징어라고 그러잖아요. 오징어 같은 경우에 그 한 반 정도만 말려가지고 이렇게 좀 저기 말랑말랑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거. 그거 맛있긴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, 그건 유통기한 그런 것 때문에 좀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기 뭐야,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몸통 쪽도 이제 물론 그 반건조 오징어 같은 경우는 아마 굽지 않고 그냥 그 생 오징어를 반만 건조시키는 건데, 요거는 그 반건조 오징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. 거기 살짝 구워가지고 데리야끼 소스를 바른 정도 제품이고 3,980원. 좀 비싸긴 하네요. 2,380원도 좀 저렴한 정도 아닐 것 같은데, 이 오징어 그 씹는 맛 그거. 요거는 그 자개자개 자르셔가지고 그 맥주안주 같은 거, 자, 그런 거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, 자, 기회 되시면 뭐 이걸 사 드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오징어나 아니면 그 반건조 오징어 그거 가져다가 데리야끼 소스나 뭐 적당히 좋아하는 소스 발라서 뭐 후라이팬에다 구워 드시든지 아니면 그 생선 그릴 같은데 구워 드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다리 하나 더 먹어봅시다. 맛있다. 그것도 쫄깃쫄깃한 게. 자, 좀 조만간 또 동해안바다 놀러 갈 건데 가면 또 오징어 사다가 이렇게 해먹어봐도 싶기도 하네요. 오징어회가 먹고 싶다. 자, 아침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